한반도의 허리를 이루는 백두대간, 그 긴 산줄기의 중심에 태백산이 있습니다. 이른 무더위가 시작된 6월의 어느 날,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이나 달려 도착한 곳은 태백과 정선의 경계에 있는 고갯길 주문동제인데요. 여긴 무슨 일로 찾아왔을까요? 한방청소. 여기 사무실 있네요. 여기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마네킹인 줄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제가 일단 여기까지 온 이유는 날은 더워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가긴 좀 그렇고 그렇죠. 좀 거리두기 하면서 힐링도 하고 그런 여행 코스 찾아온 거 여기 왔는데 이미 답이 나왔어. 잘 찾아온 거 맞다고.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올라가기 전에 뭐 요즘에 좀 뭐 해야 된다면서요? 소소독제. 요거 사용하시고요. 저도 역시 이거 사용을 하고요. 같이. 한적한 탐방로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는 필수. 꼼꼼히 소독하고 해충 퇴치제까지 뿌려주면 입산을 위한 준비는 끝나는데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이곳은요 두문동제입니다. 두문동제에서 대덕산까지인데 두문동제 탐방 지원사들은 출발을 해서 갈림길을 지나서 고목나무 샘까지 가실 겁니다. 약 2.3km면서 조금 여유롭게 1시간 정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입구에서부터 벌써부터 막 좀 서늘한 기운이 들어요. 시원하고 너무 춥죠. 그러니까요. 저는 닭살이 도는 거 같아요. 진짜요? 그 정도로?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탐방을 시작해 보시죠. 가시죠. 벌써부터 그냥 눈이 그냥 편안해지네. 때묻지 않은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태백산 국립공원. 특히 금대봉과 대덕산 일대는 아름다운 야생화로 유명해 일명 천상의 화원으로 불리는데요. 봄부터 가을까지 한정된 기간 동안 예약을 통해 하루 300명만 입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입구에서 계속 걷기만 했잖아요. 예. 지금 야생화가 없는 계절이지만은 오른쪽에 야생화가 피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야생화요? 조금 멀리 바라보세요. 꽃 중에 검은색 꽃이 있을까요? 힌트 드리면 검은색입니다. 밑으로, 야생화는 밑에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저거? 네. 저거다. 네. 저 야생화예요? 네. 오. 색깔이. 오. 우리가 보통 꽃 색깔은 좀 어때요? 밝고 좀 환하고 그렇죠.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그런 분홍색. 생각 하시잖아요. 네. 검은색입니다. 오. 근데 잠깐만. 나물이라고 하시나? 요강 나물. 물. 그러면은 저기 참기름이랑 이렇게 된장이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슥슥슥슥 이렇게 묻혀 가지고 먹어도 식용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숲에서는요. 나물이라고 해서 절대 뜯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나물 속에도 독초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몰라볼 수도 있는데 봄 같은데 왜 유세 간혹 가다 나오잖아요. 뽀모씨 산에 가서 어떻게 됐다. 나물 먹고 쓰러졌다. 응급실에 실려갔다. 저런 나물들을 잘못 먹고 어설프게 알고 먹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눈으로만 모르고 지나친다면 절대 눈에 띄지 않을 작은 존재들이죠.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작은 행복을 선사해줍니다. 소박하고 수수한 얼굴에 은은한 향기를 품은 야생화가 그렇습니다. 태백 천상의 화원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여름철 숨은 관광지. 숲 해설을 들으며 천천히 걷다 보면 더위는 저만치 날아가고 초록빛 힐링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특별한 기쁨, 올여름 피서가 고민된다면 천상의 화원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야생화와 함께 걷는 탐방길, 이번엔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예약하고 오셨죠? 했죠. 네. 예약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셨고 또 뒤로 보시면은요 한번 돌아보세요. 고목나무숲 탐방 예약제 운영 구간이라고 있죠. 저희는 예약을 했기 때문에 왼쪽 길로 가실 수가 있는 거고 예약을 만약에 안 하셨다면은 여기서 멈추셔서 오른쪽 길 금대봉 정상 가는 길 가셔야 돼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예약을. 이곳은요
오시면서 좋아 좋아 그 말씀만 많이 하셨잖아요. 이곳을 들어가시면 더 좋아 좋아 소리가 나기 때문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예약제만 300명만 너무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제 보존 보호가 안 되겠죠. 네. 숲의 주인은 이곳에 뿌리를 내린 수많은 동식물입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조용히 머물렀다 가는 게 숲을 방문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일 겁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 네. 저희가 한 1km 정도 걸은 것 같은데. 네. 와, 야, 멋있죠. 와, 저 어디입니까 대체? 궁금하시죠? 네. 아까 갈림길이 있었죠. 그렇죠. 예약되는 구간이 있었고 예약이 안 되는 구간이 있었죠. 네. 예약을 안 하고 오셔도 저렇게 멋진 곳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금대봉이라고 말씀드렸죠. 금대봉. 금대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느낌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금 저희가 온 길은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숲 안에 이렇게 네네. 있었다면 여기는 쫙 트인 트였어요. 개방된 느낌. 네. 그래서 확 열리는. 네. 예. 그렇죠. 여기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가시면 더 확 열릴 겁니다. 아, 더 열립니까? 네, 더 열립니다. 조금은 반쯤 열리셨습니다. 오. 천상의 화원은 완만한 탐방로가 이어져 가볍게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입니다. 야생화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 지루할 틈이 없죠. 천천히 걷다 보니 울창한 숲을 벗어나 탁 트인 전망이 나타납니다. 이곳이 오늘의 종착지. 두 팔 벌려 자연을 만끽해보는데요. 산마루에 시원한 바람과 구름이 넘나들고 짙은 녹음은 더위를 잊게 합니다. 태백 천상의 화원이 간직한 보석 같은 풍경. 어때요? 진짜 우리 감독님이 방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약 받아서 올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람 너무 시원하고요. 네. 오늘 약간 구름이 끼긴 했는데 네. 어쨌든 약간 은은하게 저 보이는 이 백두대간, 네. 강원도의 이 멋진 산맥들, 네. 이게 그냥 정말 답답했던 가슴을 뻥 뚫어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오늘 여기에서 체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집에 가셔서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꼭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저는 진짜 이거 방송 안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만 알고 싶은 약간 아지트 같은 정말 은폐 은폐하고 싶은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와서 쭉 보고 제가 힐링을 딱 받고 가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제 여동생 가족들 딱 먼저 데리고 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친구 얘기는 하지 마요. 헤어졌으니까 어쨌든 가족 먼저 좀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쁜 일상에 지치고 더위에 지칠 때 거리 두며 힐링하기 좋은 여행지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태백 천상의 화원이 선사하는 초록빛 힐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And my heart beats so that I...